감동의 선율임을 결제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예. 색다른 조합의 오늘 특선 라이브 섭외가 들어갔을 텐데 도대체 컬투 씨가 왜 이 둘을 같이 섭외를 했을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이제 이분이 그렇을 것 같습니다. 선우정아 씨가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정반대 장르, 뭐 정반대 매력으로 함께 하려고 모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들어보면 또 비슷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우정아 타나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히사시부리. 히사시부리 데스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2년 만이네요. 2년 만이구나. 다나카가 2년 전 와가지고 그때 왔던 등장할 때 그런 영상들이가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잘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2년 동안에도 인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중간에 좀 텀이 있긴 했지만은 올해 초에 나왔던 그 집사. 집사가 컨텐츠가 잘 돼가지고 다행히도 파묘됐습니다.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파묘란 단어를 알아요. 우리 그 선우정아 씨는 컬투시에 3년 만에 지금 나오십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다나카라는 존재를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너무너무 네,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로 저를 알아요? 아, 그 당연하죠. 영광입니다. 다나카는 선우정아를 압니까? 물론이죠. 이분의 페스티벌을 무대했던가 무대하는 거 다 봤습니다. 우와. 무대에서 정말 강렬해요. 저보다 더 록이에요. 우와, 저보다 더 록. 진짜 록이에요. 아, 그럼요. 록. 너무 잘하시죠. 천재 뮤지션.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아니 그러면 다나카가 뭐 이렇게 다 할 정도면 선우정아 씨 제일 베스트 즐겨 듣는 곡 한 곡. 그래, 조금만 좀 불러보세요. 우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도망그 가자. 도망그. 도망그 가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킬까봐. 시킬까봐 준비했습니까? 줄 알았지. 노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도망그 가자. 도망그 가자. 도망그 가자. 아, 지금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우정아 씨는 라이브, 노래 라이브를 위해서 안유성 명장님의 초밥을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할 때 계속 그 입에 라이브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막 그럴까 봐. 입을 그렇죠? 떠나서 뭐 목이나 이런 데 워낙 예민하니까. 프로죠. 네, 가수로서. 네. 그래서 하나만 남겨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드시려고. 네. 그렇지만 다나카상은. 다나카상은. 이게 고향님 음식인 줄 알고 집어먹은 거예요 그냥. 예. 네. 다나카는 바로 드셨죠. 네. 아, 소대수. 네. 아, 그리고 우리 안유성 그 명장님이 저에게 좀 심사를 좀 말하긴 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일본 음식이기도 하고. 남도 초밥인 거 알고 먹었어요 근데. 골라보긴 하잖아요. 코리아와 니혼노. 소대수. 사실은 제 마음은 오늘 라이브에서 안유성 그 명장님의 초밥의 맛이 제 혓바닥에 남아 있거든요. 오늘 무대는 안유성 그 명장님과 함께합니다. 아, 명장님이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지금 남은 것까지 다 지금 방송놈들이 신났습니다. 지금 밖에서 그 맛을 보고 있어요. 네. 실제로 아직 밖에서 안유성 명장님 초밥 남은 초밥을 아직 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저 우리 선우정아 씨 거를 또 하나 준비를...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 갖고요. 자, 10월 18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정규 4집을 발표하시는데 아, 예. 선우정아 님 네, 미리 네네. 나와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달 7월달에 파트 1을 발표했고 예. 이번에 나오는 게 파트 2라고 왜 이렇게 파트 1, 2를 나눠서 내리시는 거죠? 최대한 많이 노출을 하고 싶어서요. 너무 좋죠. 예. 팬들은 너무 기다렸을 겁니다. 무슨 소리죠? 아, 신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에너지를 내뿜으실 거면 초밥을 하나 드시고 오실 것 같아요. 와. 안경 브랜드가 안유성 명장님이랑 겹쳐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와, 그럼 맛땡이에요? 네. 와. 그래가지고 지금 두 분이 비슷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파트 1 타이틀곡이 별사탕 What the Hell 두 곡이고요. 네. 파트 2 타이틀곡이 욕심과 시샘 예. 두 곡입니다. 타이틀이 네 곡이네요. 예. 와, 여기도 욕망덩어리가 한 번 더 계시네. 그러니까 안유성 셰프님도 욕망덩어리거든요. 일단 크로마땡으로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보이는 게 좀 다른가. 아니 근데 이거 자체가 타이틀곡 이번 파트 2 이름이 욕심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욕심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타이틀곡을 네 곡이나. 아. 아까워서 그렇겠지. 너무 좋은 곡들이니까. 뭐 욕심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네 곡.
이 딱 되더라고요. 와. 네, 그냥 얼마나 큰 자존감입니까? 오, 약간 음악에 대한. 좀 네, 좀 아까웠어요. 그렇지, 네. 그렇지. 너무 좋죠. 그러면 홍보하고 싶은 네 곡도 좋습니다만 마음껏 홍보하시죠. 예. 아, 이번 타이틀곡 네 곡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수록곡들마저 사실은 모두가 타이틀곡이라고 생각하는. 그럼 총 몇 곡인 거죠, 타이틀곡이? 10곡입니다. 아, 타이틀곡 10곡. 곡이 좀 다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앨범 그 이제 완성이 되면 꼭 이렇게 다 통째로 들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루함을 들지 않을 자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봐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로 들려주실 곡은 그 많은 너무 너무 좋은 명곡들 중에 어떤 곡인가요? 이따 네. 3부에서 들려주실 건데. 네. 네, 파트 1 타이틀곡 중 하나였던 별사탕이라는 굉장히 경쾌한 곡입니다. 아, 그러면 별사탕 노래를 바로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소개를 좀 더 붙이자면 그 팝 가수죠. Whitney Houston의 네. 예, 뭐라고요? Whitney Houston. 다나카 휘트니 휴스턴 발음이 일본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휘트니 휴스턴은 그냥 니음만 다 넘기고 계시잖아요 지금. 본토 발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예, 휘트니 휴스턴 같은 마치 디바가 생각나는 노래라고 이제 합니다. 네. 자, 별사탕 준비되셨으면 바로 박수로 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선우정아의 별사탕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들어가라. 지겨워도 똑같은 하루 더 이상은 참기 싫어 yeah. 어디 재밌는 게 없을까. 질러 그래 남들처럼 만하라고 그런 말도 왠지 워버리고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TV 온라인 지긋지긋해 먹는 것도 다 아는 맛 다른 게 필요해. 시끄럽기만 하고 구름에 숨겨진 rainbow 보고 싶어 all colors oh, yeah.
아, 중간중간에 돌고래가 한번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다가 좀 생각이 나. 그러네. 그렇지. 어떤 이게 어떤 장르적으로는 네. 트로피컬 하우스의 어떤 트로피컬이라고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괜히 있어 보이려면 한번 다나카가 제일 앞에서 지금 선우정아 씨의 라이브를 들으셨습니다. 네네. 어떠셨습니까? 우리 선우정아 씨의 많은 라이브를 봤지만 오늘 네. 역대급 무대가 나왔는데 네. 왜 하필 저랑 나왔을 때 역대급 무대가 와. 최선을 대충이 없네요. 예, 예. 그래도 상대를 좀 봐가면서 이런 예. 무대를 하기 위해서 초밥을 못 먹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역시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노래 들으면서 우리 다나카가 조금 와 놀라는 표정을 연신 지어줬는데 어떤 게 그렇게 놀라운 건가요? 본인과 어떤 비교를 해서 놀란 건가요? 아, 그냥 놀라운 놀라움보다는 두려움이죠. 아 이제 어떡하지 라이브를? 이 다음이네. 아무 나 라이브 어떡하지? 네. 어떤 큰 페스티벌로 봤을 때 헤드라이너가 다나카네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네. 아 다음에 라스트 네. 무대를 하는 네네. 두 번째 무대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큰 부담감을 안고 부담감 아주 이빠이 됐습니까? 부담감 뭐 이빠이 됐어요 지금은. 오줌 지리겠어요. 자 염윤정호 씨가 별사탕처럼 달달한데 거기에 팝핑 캔디처럼 톡톡 튀기도 하네요. 와. 입까지 즐거워지는 음악 감성. 윤정호 씨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네. 팝핑 캔디 같지. 감사합니다. 그런 걸 좀 의도하신 건가요? 이 어떤 발성이. 예, 예, 예. 네 맞아요. 약간 좀 공이 튕기듯 뭔가 이렇게 튀는 느낌을 계속 주고 싶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다운님께서 명장의 초밥을 포기한 이유가 있네요. 성대가 성대가 깔끔합니다라고. 네. 성대 안에 밥알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노래하기 전에 밥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실 이거 샤리를 간할 때 식초도 넣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목에 네, 조금 예민할 그쵸.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사실 저는 오늘 라이브에서 정말 어떤 그 이벤트를 위해서 라이브하다가 고음에서 밥알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 바이럴 될 수 있도록 바바루 발사 라이브. 바이럴이 아니라 밤롤 밤롤. 사람들이 네. 야 그 다나카 라이브 하다가 초밥발 튕기는 거 봤어? 튀어나오는 거 봤어?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 예. 앞에 계시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 님께서 돌고래 소리 듣고 애기가 뒤집기 성공했어요 라고. 아 애가 애가 뒤집기 하는 송이에요. 팝핀 팡 이렇게 튀겨갖고 가장 고운 부분에서 튕겨서 넘어진 것 같아요. 예. 와우. 자 이제 자 다나카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나카도 신곡을 냈어요. 소데스네 9월 15일에 나온 노래입니다. 9월 15일. 한 달 된 정확히 한 달 됐네요. 예, 예. 노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반응 뭐 조회수도 나쁘지 않고 주변에서 제가 이벤트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네. 연남동 숲길에서 이 노래 제목이 이마이마입니다. 이마이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지금. 소데스. 일본어로는 이마 지금 나우 그리고 사람의 이마. 이마. 이마와 이마. 이마. 이마가 이마를 맞대다. 교감을 하다. 네. 그래서 숲길에서 얼마 전에 이벤트로 선착순으로 만났어 직접. 와 주시는 분들과 이마를 맞대고 노래를 불러 드렸습니다. 와. 이마 맞대 이벤트. 소데스요. 이마 대 이마. 앙드레김 엔딩 이벤트. 엔딩 엔딩 됐네. 앙드레김. 알아요 앙드레김? 알죠 알죠. 봤습니다. 너튜브에서. 참 편해요. 다 그걸로 돌리면 되니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 컨셉은 락스타라고 합니다. 하이 록스타 됐어요. 이번 노래가 잘 되면 저는 이제 록스타로 전향을 하는 거고 얼마 전까지 집사로 아주 집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네. 오늘 라이브가 좀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아 진짜로. 라이브가 성공하면 록스타. 예. 아니면 다시 집사로. 집사. 아. 그럼 모시는 아가씨는 잘 계세요? 아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무시지 않고. 아 지금 게이스 지금 몇 시인데? 대체 몇 시까지 논 거예요 이 아가씨는? 지금 3시가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나카의 록스타로의 발돋움을 위한 그 라이브를 지금 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최대한 선우정아 씨랑 시간을 벌려보려고 했지만 예. 이제는 불러야 할 저기 선우정아 씨의 기운을 좀 받으세요. 이 악수라도 네. 한번 하시든가.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한번 맞대시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맞대시고 진짜 화이팅. 선우정아 씨 괜찮으세요? 아, 네 오늘 진기한 경험을 많이 하네요. 자, 다나카의 락스타로서의 네.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 다시 집사로 갈 것인가? 아, 전환점에 있다는 바로 그 이 4분의 인생이 달린 거예요. 예, 이마 이마. 이마 이마. 아, 다나카의 이마 이마. 과연 안유성 명장님의 초밥을 먹지 말았어야 된다고 후회를 할 것인가?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지금 목구멍에 걸어놨습니다.
오른쪽에다 예. 이따가 요거를 어디로 튀어나갈지 몰라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나카의 이마 이마. 예. 나의 눈동자 속 너의 입술과 몸 이상해 보이겠지만 숨길 수 없어 우리 둘뿐인 룸 꽤 가까운 얼굴 술도 마셨고 뜨거워 좀 이상해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네 입술에 닿고 싶어 한 팔에 안기는 허리 손가락도 많이 많이 모두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음악 같은 네 목소리 내게 집중하는 이기 머리카락 소목걸이 전부 내 걸로 만들고 싶어 너와 맞잡은 손 놓아주기 싫어 쥐 한 척 꽉 잡아봐서 숨길 수 없어 자연스럽게 이 말 다루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이제 신호를 보내줘 In my mind 매끈한 너의 그다리 한 팔에 안기는 허리 손가락도 많이 많이 소리 내게 집중하는 이 머리카락 손목덜 미소는 내 걸로 만들고 싶어 딱 아침이 오기까지 아나타오 보크노 니스루 우린 별을 볼 거야 그 뒤를 향할 거야 나의 우주가 오늘 밤 다 해가 뜨기 전까지 아나타오고 그 노니스를 저 먼 토성의 거리 거기서 날아왔지 너를 데리러 오늘 밤 소리 내게 집중하는 얘기 머리카락 속옷별 미소문 내 걸어 만들고 싶어 마지막에 퍼포먼스 야. 지금은 방청객 그 남자 초등학생 아이를 보이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마를 맞대면서 또 마지막 퍼포먼스가 멋졌습니다. 와. 무대를 찢었어요. 또 됐어요.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본인이 아니, 잡아놓고 저는 퍼포먼스였는데 이 친구는 레슬링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박치기를 저에게 마구치기를 그 짧은 사이에 8번을 박치기를 했네요 저에게 아이고 머리야 와 모에모에 쿵쿵쿵쿵쿵쿵 하고 왔어 너무 박치기하니까 오늘 다락카 없어질 뻔했어요 이거 날아갈 뻔했어 야 아니 생각보다 라이브를 잘 아니
노래 라이브 전에 선우정아 씨랑 이마를 맞대서 그런지 라이브 오늘 너무 잘했는데요. 아니, 너무 좋아요. 오늘 연락처 받고 큰일 있을 때마다 이마 맞대러 가야 될 것 같아. 기운 받아야 될 것 같아. 연락 드리면은 실제 라이브 가기 전에 또 됐어. 연락 오면 아 얘 이마 맞대려고 연락 왔구나. 이마 맞대 됐을까? 노래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요. 저는 한 3분 반 정도 생각했는데. 길게 느껴졌나요? 아니 몇 분짜리 노래죠? 정확하게 한 3분 반입니다. 정확하시네요. 잘 보셨네요. 정확하시.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예, 잘 들었군요. 예. 선우정아, 선우정아 씨가 제일 이제 앞에서 들으셨습니다 라이브를. 네네. 어떠셨어요? 아니 뭐 노래 워낙 잘하시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근데 저는 일단 뮤직비디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 저도 계속 봤어요. 아니 너무 저 옛날에 엑셀팬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 느낌이 딱 나요? 완전 너무 잘 구현한. 네. 너무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그 엑스제펜 또가 그 라르크 앙시에르 또가 뭐 그래 그런 비주얼계라고 해서 좀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그 음악을 또 보여지는 걸로 표현했던 비주얼락이 있는데 그거를 좀 다시 끄집어냈어. 그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선우정아 씨처럼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비주얼이다라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거군요. 그 영상과는 지금 저와는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놀랐어요. 다른 분인가 했어요. 조명을 너무 켜가지고 현장에서 다 눈 감고 있었어요. 예예예. 일단 아니 원래 피부 색깔이 되게 좀 가무잡잡으로 하시는데. 소데스네. 아 맞아요. 원래는 소데스네. 많이 밝혔습니다. 네네. 일단은 끝났네요. 아 자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컬트쇼 특선 라이브 우리 선우정아 다나카와 함께 4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야 일단은 뭐 다나카 이마이마 라이브 반응이 아직까지 뜨겁대요. 누가 좀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해오셨는데 4340님 음정이 안 맞는 것도 컨셉인 거죠? 하셨는데. 아 네 정확합니다. 컨셉입니다. 아 일부러 조금 안 맞게. 네네네네. 처음 도입부 벌스 들어갈 때가 약간 음정이 처음부터. 그건 컨셉 아닌데. 그건 실수입니다. 처음이 안 맞았으면 실수입니다. 와 정혜 씨가 흥은 나는데 가사는 못 알아듣겠어요 하셨네. 아 노린 겁니다. 작사를 직접 한글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우리 지프크라크라는 친구와 함께 만들었어요. 누구요? 지프크라크. 아 그리고 이 노래는 그 홍그 박사를 하세요. 홍그 박사. 그리고 홍 박사를 하세요. 아르마리 없네 또까 그리고 자르자이 아가씨를 만든 관아라는 관아 친구가 만들어준 노래. 네. 관아 씨가 지금 손대면 다 잘 된다라고 보면 되는. 왜요? 뭐 미르니라는 거 미르니 뭐 이런 노래도 만들었고 다 만든 친구입니다. 네. 관아. 관아. 아. 네. 자 문자 좀 읽어주세요. 우리 다나카도 그냥 한글 잘 읽잖아요. 신은 예. 아무 그 수구가. 네 누구요? 신은 아무 수구. 신남숙입니다. 그래도 이름은 정확하게 하는 게 나. 그 맞아. 이름만은 좀 읽어주세요 제대로. 예. 신은 아무 수구님이라고 하니까 이름은 그래도 정확하게 숙부님인 줄 알았어요. 약간 나무꾼처럼 들려요. 나무 숙부님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네. 신남숙 씨입니다. 맞습니다. 신남숙. 이름은 정확하게 해야지. 자 다나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전국 채송이 흔들려요. K-POP일까 J-POP일까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나라 장르라 우기고 있어요. 맞아요. 잘자요 아가씨 같은 노래도 서로 너네 노래다 우리 노래 아니다 서로 계속 미루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거 J-POP이다. 맞아요. 맞아요. 일본에서는 이거 K-POP이다. 맞아요. 맞아요. 서로 서로. 서로 지금 네. 뜨거운 무슨 떡 던지듯이. 맞아요. 맞아요. 네. 서로 주고받곤 했죠. 이번 이마이마는 무슨 팝이에요? 아 이거는 KJ팝입니다. KJ. KJ팝. 그래도 K가 앞에 있네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연구전 고연전 이런 느낌인가 일본 봐요. 일본 가서는 JK팝이라고 그래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이제 진짜 K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우정아 씨가 이번 네. 정규 4집 이건 정확히 K-POP이에요. 네. 너머를 정규 3.9집이라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 예. 약간 그냥 뭐 저 혼자만의 요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정규 3집이랑 아직도 많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완벽하게 4집으로 넘어오지 않은.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TV 시리즈처럼 생각을 하면 아직 그 시즌 3에 좀 이렇게 맞물린 그런 이야기 같더라고요. 3집 타이틀곡이라면 다 아는 아까 도망가자.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라고 얘기했던 그 노래입니다. 네. 너무 잘 됐잖아요. 도망가자가. 아, 네. 그 감사하게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노래가 한때는 계속 도망가자였어요. 너무 집에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슬프지 않아요? 아니 저는 느낌이 네. 일하러 나가기 전에 약간 일하러 가기 싫은 마음을 약간 대변하듯이 좀 듣던 노래였어요. 아, 여기도 일하기 싫은데 오신 거예요, 오늘? 이건 일이 컬투션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삶이죠. 이게 삶이에요? 네 삶이에요, 이게? 이게 네 삶이... 다나카상 이게... 도와주쿠상. 저 하나도 못 살리는데 지금. 뭐 누굴 도와요, 지금. 야, 이게 네 삶이었구나. 네네네. 삶이죠. 네. 삼집 타이틀곡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도망가자였고 너머를 작업하면서 진정한 싱송라가 됐다 레벨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진정한 싱송라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아 근데 이제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장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약간 머리카락 자라듯이 그쵸. 늘었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되게 좀 텀이 긴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좀 늘었다라고 느꼈어. 예. 네. 그래서 좀 네 저는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개그맨들도 보면은 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애드립이 싹 나올 때가 있어. 네네. 오 뭐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느꼈습니까? 삶이라면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줄었다. 실력이 줄었다. 네. 다나카상. 네. 왜 개그맨들 얘기하는데 공감하는 느낌이죠? 끄덕이는 척을 한 겁니다. 저는 개그맨이 아니라서. 예. 롤러코스터 스타입니다. 우리 그 김경욱 씨는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죠? 다행히도. 예예. 기분이 제가 더 좋은 이유가 뭘까요?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좋습니다. 자, 뭐 진행 좀 해주세요. 네, 선우정아 씨가 앨범 파트 1 공개하면서 애프터 파티를 열었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파트 2니까 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이번에는 2부 파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발매 전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거 같고. 발매 전날 네. 라이브 방송.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콘서트까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와, 선우정아 씨 콘서트에는 주로 여자 관객이 많으시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래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예. 남녀를 약간 넘나 그 통찰하는 어떤 그게 음악의 어떤 좀 매력이 진짜 엄청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나카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대에서 이렇게 조분조분하신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가면 막 되게 열정적이시죠.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대에서는 진짜 카리스마 있게 욕도 하고 그래요. 제가요? 그랬나? 욕은 기억받침인데 안 넘기네요. 그냥 웃기고 싶으니까 욕 이렇게 그냥 바로 하시네요. 그거 하나하나 찝으면 오늘 방송 안 끝납니다. 하나하나 다시 찝어내며. 네. 선우정아 씨가 다른 가수들에서 곡 선물을 좀 많이 하는데 요즘에 걸그룹에 빠져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아름다운 걸그룹이 많으니까 너무 아름답죠. 안 빠져 있었던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언제나 빠져 있을 걸그룹이 항상 존재했던 것 같아요. 다음 뭐 누가 있다가 또 누가 나오고 등장하고 그렇지, 네. 그렇지. 하니까 네. 곡을 주고 싶은 걸그룹 있어요? 내 곡을 한번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그룹. 잘 소화할 것 같다 내 감정을. 저는 진짜 뭐 레드벨벳 뭐 그 에스파 뭐 다 좋은데 최근에는 뉴진스 분들의 보컬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분들이 제 노래를 한번 불러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뉴진스요. 뉴진스 좋죠. 네. 그럼 최애가 뉴진스다라고. 최근에는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뉴진스. 네. 예. 일단 또 선우정아 씨가 YG 소속 일대. 네네. 21 노래도 만드셨는데 그 노래가 바로 아파. 이번에 공연 갔다 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소속이었던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일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는데 21의 아파를 소속은 아니었어요. 예. 네, 아니 여기 작가님 적어준 대로 읽은 거예요. 아파. 아니 삶이라면서 왜 그렇게 해요? 제 삶이 아파서 그래요. 와, 그래. 보셨는데 어떻게 아파보다 했나요, 투애니온이? 네. 어떠셨어요, 직접 노래를 만든 사람으로 볼 때? 근데 그때 사실 발매됐을 때 그때 사이좋은 사람들 사이트에서 사이좋은 사람들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단 굉장히 좀 놀랬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를 듣는 거여서 좀 그 시절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네, 다나카가 만약에
우리 선우정아 씨한테 예. 곡을 요청한다면 와.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프로젝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좀 네 유의 깊게 살펴볼 것 같아요. 유의 깊게. 네. 심혈을 기울여서. 예예예.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뭐 고민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꼭 주시면 좋은데 고민을 해주시는 연무두에 주신다는 겁니다. 연무두. 연무두. 네. 너무 영광이죠. 염두 염두. 아 근데 너무 놀랐네요. 제 아빠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몰랐어요? 선우정아 씨 곡인지? 지금 알았어요. 아 진짜. 대창곡이거든요. 내가 좀 향긋을 뿌리고 그녀와 손을 잡고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야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곡을 다 다나카 가로채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싶어서 네. 선우정아 씨가 라이브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금요일 공개인데도 오늘 두 곡이나 또 이렇게 공개를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한데. 아이고, 아, 네네, 제가 많이 들어주십시오. 어떤 노래 공개해 주시나요? 네 이번에 그 발매되는 다섯 곡 중에 욕심이라는 타이틀곡 들려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무대로 모실게요. 금요일 날 공개입니다, 여러분. 플리에 꼭 넣어주십시오 플레이리스트에. 아 선우정아 씨 목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야, 음악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욕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선우정아 씨의 욕심 금요일 날 네, 공개가 되는 네, 파트 2. 와, 너무 좋습니다. 와, 욕심 라이브 음료하면서도 그냥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나카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너무 감동적이고 아 오길 잘했구나. 사실 누구랑 오늘 또 같이 하게 되는지 있잖아요. 아, 못 가겠. 오늘 선우정아 씨라 그래서 아, 오늘 또 출연을 좀 기피 했었는데 포기하려다가 오늘 잘 왔다 라이브로 들었기 때문에. 누구는 만만하세요? 만만한 거요? 네. 네토 몬스터. 네토 몬스터. 네토 몬스터를 왜 언급하는 겁니까? 네토 몬스터. 네토 몬스터네. 아 일단은 네토 몬스터는 일단... 라이브에서 모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네. 예, 예. 우주로 간 것 같아요. 우주 갔어요. 스페이스 X 타고. 아 저 됐어요. 네. 아 노래 너무 좋네요. 선우정아 씨. 문자를 좀 소개할 텐데 이 제가 느낀 감정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서 7564님께서 아까 별사탕은 바닷속 돌고래 같았고 이번 욕심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분.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아까 별사탕 이렇게 통통 튀는 예. 이거는 약간 그 저녁에 네. 잔잔한 바다에서 이렇게 월광 비칠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좋네요. 9349님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선우정아님 목소리랑 분위기가 너무 찰떡이에요. 가을 느낌 제대로네요. 다음 것도 읽어주실래요 우리 선우정아 씨가? 김수진님께서 선우정아님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욕심 노래방에서 따라 부르면 망하기 딱 좋겠네요. 열심히 듣기만 할게요. 잔잔하게 불러야 되는데 노래 실력 그대로 드러나는 맞아. 노래예요 이런 노래는. 네. 따라하기가 쉽지 않죠. 네. 네. 노래... 선우정아 씨는 노래방 가면 본인 노래 직접 부르나요? 제가 아까... 아세요 노래방? 아 이제 뭐 많이 차면 갑니다. 아, 점수를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본인 노래 본인이 불렀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아 근데 제 노래는 사실 노래방에서 저는 텐션을 좀 올리는 편이라 그러니까 아. SES 노래, 아이유 노래 이런 거 좋아하고. 아 진짜? 네. 어, 선우정아 씨, 아이유 씨 목소리 어, 그 노래는 들으면 어떨 것 같은지 궁금해. 아 좋은 날 막 엄청 불러요. 좋은 네. 날 불러요?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를. 와. 네. 나는요 오빠가 고 맞아요. 3단 고음도 막 하시고 아 3단 고음 그쵸 항상 실패하지만 네 항상 와.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나카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을 생각인데 괜찮으세요? 뭐 또 먼저 해봐야죠. 아까 너무 좋았어서 저 어디서 이 선곡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 선우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악기를 좀 간소화해서 목소리로 매력을 뽐낸다 하면은 저에게 다나카에게도 좀 발라드 떠까 좀 약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집중할 수 있는 노래들이 있긴 한데 네네. 선우정아 씨가 오늘 섭외가 됐기 때문에 예. 최대한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악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노래로 좀 시끄러운 네네. 제 목소리를 못 듣게 그런 라이브 곡을 준비해봤어요. 최대한 세션으로 메꾼 곡입니다. 네, 그냥 립싱크를 하시지 그래요. 그건 또 우리 또 라이브를 어, 보시는 예, 예. 분, 들으시는 분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예. 어떤 곡이죠? 곡 네임 워워워라는 곡. 워워워 무대로 오십니다 다나카. 예, 워워워 쓰리 워죠? 워 쓰리 워 워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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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나카의 워쓰리 워워를 듣겠습니다. 자, 다나카 팬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네. 예. 일단 호응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돈 받고 오신 분들인가 의심도 들고 하는 상황인데. 예, 활동을 열심히 많이 벌어도 팬들한테 주는 돈 때문에 네네. 이게 항상 그 예. 사랑을 돌려준다는 느낌이죠.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워워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또 방 안에 나 혼자 익숙함은 왜일까 나 빼고 다 즐거운가 봐 내 손 안에 전화가 어른이 되었나 봐 더 이상 울지를 않아 다른 뭐 내게로 전화를 한다면 난 바로 멋진 옷을 입고 나갔을 텐데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서러워 다른 뭐 in my 세계에 나
내 시간에 나타나지 마. 담아주면 안 될까. 히토리와 지겹단 말야. 오늘 오후 6시 공개가 됩니다. 런투라는 노래입니다. 꼭 많이 들어주세요. 아직은 어려서 사랑은 무서워. 대모 혼자 있는 밤은 지겨워. 와, 와, 와. 와. 자 이제 우리 다나카가 예. 입고 있던 자켓을 벗었는데 벗어 안에 초기 모델 초기 예. 모델 와 그게 이제 블링블링해졌어요. 예. 와 다시 입고 왔다라는 게 어떤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초심?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다나카가 예. 정말 예기치도 못한 큰 사랑을 받게 되면서 초심을 잠깐 잃은 적이 있습니다. 멋있으려 하고 이뻐 보이려고 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 티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7일 이사님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너튜브 같은 거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보고 크다니 참 아찔하네요. 이런 거루라고 너, 다나카를 보고 이런 걸이라고 이런 거루 이런 거루 보고 크다니 7일 이사 나 아찔하네요 라고 7일 이사 너 어디야. 예. 이런 걸씨 네네. 자 이제 이거 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컬투쇼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땡플릭스에서 코미디 리벤지가 공개가 됩니다. 코미디언 22명이 코미디언 챔피언을 가리는 컴피티션인데 여기에 우리 곽범 씨도 출연을 하죠. 네 그리고 저기 대표님 김경욱 씨도 맞습니다. 네. 김경욱 씨가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김경욱 씨가 출연하면서 저와 그리고 김우홍 나무 이런 분들을 또 섭외를 해서 가지고 게스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터에 보면은 그 다나카가 맨 중심에 지금. 이야. 네. 그리고 그 왼쪽에 곽범이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또 땡크플렉스가 네. 사실 전 세계로 나가다 보니까 네. 전 세계 우리 또 유저들에게도 인지도가 있는 다나카를 네. 포스터 앞에 맨 앞에서 좀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경욱 씨는 안 보이네요. 네. 아, 김경욱 그 저 그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저거를. 사진 기자로 촬영을 지가 있구나. 이게 기자들이 뽑은 가장 막강 우승 후보 팀이 다나카 소속 팀이었어요. 맞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 네.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뽑은 간담회. 간담회 뽑은 우승 후보로 지브사와 아가씨를 뽑아주었는데 예. 오늘 공개가 오늘 6개가 다 올라옵니다. 아, 다 올라 한꺼번에 결과가 바로 공개가 돼요. 아 재밌겠다. 흑백그 요리사처럼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조리게 하지 않아요. 흑구 백구는 그 강아지를 얘기할 때 두 마리를 얘기하는 거네. 흑구와 백구. 흑구 백구 시골 강아지. 흑구 백구 요리사라고 하면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예예. 말씀을 잘해야 돼요. 잘해. 죄송합니다. 그거는 흑백으로 갑시다. 흑백으로 해야 돼요. 흑백 요리사. 논란 싫어요. 그러자나 저 우리 곽범 씨도 다시 이제 나오시는데. 네네. 그 원숭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 그 이슈를 정확히 다 뒤집어 엎고 예. 혼나지 않고 정말 그 선을 잘 맞춰서 잘했다라는 소문이.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이번 곽범우 그리고 이재유르 그리고 네네. 이선민의 팀 진짜 초하드 캐리입니다. 진짜 기대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 코미디 사랑해 주시고요. 야 그리고 다나카도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저 진짜 슈퍼하드 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선우정아 씨하고 다나카 씨 오늘 특선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선우정아 씨부터. 아, 네. 저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이제 곧 발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정규 앨범 너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월에 있을 콘서트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나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나와서 너무 영광이었고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6시에 예, 다나카의 신곡이 오늘 Learn to You라는 노래가 공개가 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본인들의 플레이리스트에 꼭 좀 넣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갑갑이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균디 가요. 안녕. Hello, hello, hello.